이번에는 말씀 전하기 앞서서 다음 주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려주일날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세종목요일 그때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유월절 세대를 가질 수가 없어서 종려주일날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수님 가지셨던 유월절 만찬과 흡사하게 원형에 가깝도록 우리가 되살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음식이 이제 양고기인데 구운 양고기예요. 양고기를 구하기 좀 힘들면 닭고기를 구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맞자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맞자 또는 맞쇼라고 그로서리에 가면 있습니다. 없는 분은 그냥 빵, 식빵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되겠어요. 무교병이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도주스, 포도주로 해도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쓴나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아무 쓴나물이나 괜찮고요. 파슬리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할 것은 이제 하루셋이라고 해서 사과하고 아몬드가 없는 분은 호두, 또 그것도 없는 분은 뭐 땅콩도 괜찮겠습니다. 넣고 갈아요. 아니면 진리기든가 해서 거기다가 이제 꿀을 부어가지고 소스를 만들면 벽돌 색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셋이라고 그러는데 소금물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카르파스, 이것은 야채인데 채소인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운 달걀, 성경에 구운 달걀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음식에 추가해서 지킵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구운 달걀 준비해도 되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메노라 또는 초를 켜시면 분위기가 좋겠죠. 네, 이런 모양으로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여자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서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그림이 뭐든가요? 메노라.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 1장에 나오죠. 메노라, 사실은 메노라입니다. 일곱 가지가 있죠. 네,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죠. 에서버드 사빌라.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 4장에서 금성을 듣고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는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여실 때에 일곱 인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리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립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용은 사탄은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짐승과 그 숭배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스토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여자 이야기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불러다 놓고 뱀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그걸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내 후손, 이 뱀의 후손도 있다고 그래요.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최초의 복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복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치명상은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임마누엘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저는 어린 양이 죽었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해 보면 큰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음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제 이 많은 물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건 이제 뒤에 계시록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음녀와 그리고 해를 옷 입은 두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음녀는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음녀의 모습이죠. 잔을 들고 있죠.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 뭔가? 이 붉은빛 짐승은 어디서 이미 봤죠? 계시록 13장에서 봤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자,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는요, 머리가 일곱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머리가 일곱 개 있는 괴물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곱 권세자 또는 많은 수없이 많은 권세자를 타고 있다. 이 음녀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뿔이 열 개다. 또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권력자인데 왕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언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종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음녀가 바로 뒤에 있다는 거죠. 음녀가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딱 되는데,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요, 몸통이 표범이에요.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을 가졌어요. 입은 사자 입을 가졌고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짐승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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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곰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한쪽 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섯을 물었어요. 그리고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요. 머리가 넷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은 안 그래도 빠른데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지무지하게 빨랐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찍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졌죠. 그것을 이제 머리가 넷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용 같아요. 용의 모습을 가장 닮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뭐든지 막 다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열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이요. 용과 가장 닮았고 용의 권세를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세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뭐 그려본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의 신상, 금신상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국의 역사, 인류의 제국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7장에서는 짐승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바벨론이죠. 순금머리인데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상징이거든요. 날개 달린 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에요. 곰이 이빨 세 개를, 이빨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었죠. 이 곰, 메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만든 배죠. 여기는 이제 표범.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정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로마. 로마하고 흡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쪽으로 오면은 열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예요. 그러니까 열국시대. 그런데 어디서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발을 탁 치니까 동상 전체가 부서져서 파괴되었다.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류 역사의 제국의 계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그 제국은 우리가 굉장히 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발가락, 열불.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그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로마 황제, 짐승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다. 그때 뭐 놀랍고 무서운 짐승, 뭐 이렇게 로마 황제다. 그렇게 풀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연합이다. 그렇게 풀기도 하고, 안식교 같은 데서는 교황이다. 그렇게 풉니다. 또 이단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황당한 주장을 하죠. 교회가 그렇게 한다. 교회가 나쁘다. 이단들은 교회를 나쁘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빼내가지고 자기들의 종 삼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계시록을 잘 푼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 아전인수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계시록 잘 푼다.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신천지가 계시록 잘 푼다. 천만에. 완전히 엉터리로 풉니다. 근데 교회는 바벨론 세력.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 교주는 약속의 목자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해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국의 계보를 바벨론부터 나왔습니다만 사실 제국의 계보가요 더 오래됐어요. 바벨론의 전신은 어디냐 하면 니모롯이 세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바벨탑을 세웠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없어요. 전부 다 바벨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바벨이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도 바벨론 세력이죠. 제국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아들을 물에 던져 죽였던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 제국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했어요.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렸죠. 바벨론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렸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돼지 피를 갖다가 놓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자기가 살아있는 황제라고 그러고 자기가 우리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안 부르면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직업도 못 갖게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제국은요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여자의 후손들을 박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불나라라고 했는데 이 열불나라가 어딘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 세월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양과 수렴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을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유월절 만찬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니엘서를 조금 계시록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고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한 여인은 큰 음녀고요.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예요. 한 여인은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에 나왔는데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녀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우리가 잘 아니까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이 큰 음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용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그만 승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놓쳐버렸죠.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용을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동원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 남은 자손들과 전투를 이제 준비하려고 바닷가에 모래가에 서 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있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는 것을 요약해서 파노라마처럼 프리뷰로 하늘에서 쫙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적입니다. 배경은 하늘이에요. 그럼 12별의 면류관이 뭔가? 12별의 면류관은 우리가 12지파로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 자기까지는 12별인데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 그러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 요셉까지 합치면 12형제가 되어서 12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별에 관을 썼는데요. 이 관은 무슨 관이냐 하면 승리자가 받는 관이에요. 즉 무슨 경기입니까? 이게 무슨 게임 또는 전투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관을 받죠. 경기에서 승리하면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을 받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뭐예요? 경기예요. 경주. 또 우리 인생은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요. 군사를 길러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를 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 이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많아요. 왜? 가인 때부터 메시아가 못 나오게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아, 가만 보니까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 같은 거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나게 해가지고 그냥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안 나오겠지. 그런데 또 하나님이 셋이라고 그 다음 아들을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용이 내려와가지고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타락을 시켜서 메시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도록 전부 타락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를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계보만 남을 텐데 또 악한 영의 역사에 그죠. 니므롯이 바벨이라고는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한테 멸망 안 당할 거야.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가지고 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우리를 자력으로 구원해야지. 그래서 바벨탑 세웠잖아요. 그 아수르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박해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얼마나 박해했어요? 메데파사, 헬라 얼마나 박해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 경배하라고 그랬죠. 로마. 아예 로마는 이스라엘을 그냥 다 흩어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성전을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은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고 나서 분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죽었잖아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만국으로 철장을 나서릴 남자.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이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 19장 15절에서 성취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냥 잠깐 대행한 거예요, 대행. 전체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지. 이단들은요, 자기네들 목자다. 목자들이 뭐, 그 양들을 낳았다, 기르니까 엄마 아니냐.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배경은 어디냐? 배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영적 전쟁에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용의 후손들이 싸울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에서는 용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이 전투 준비를 어떻게 하는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어떤 여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거 맞지만 마리아에게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해와 마리아에게 다른 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교회가 여인이다 그랬을 때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교회를 낳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다고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단들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면 이런 모든 충돌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건데 그것은 뭐냐면 붉은 용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라.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어요. 이것도 배경은 하늘이죠. 이 왕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관이에요. 노력해서 능력으로 전투에서 승리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승천했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승천하고 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의 군대가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이 져서 이제 땅으로 쫓겨내리는데 그 사자들도 용의 졸개들도 마귀의 졸개들도 같이 내어 쫓깁니다.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싸움이 생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없으면 죄가 없고 전쟁도 없죠. 마귀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어느 나라 뭐 어느 대통령 누가 지금 그 문제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강경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뒤에 있는 음녀를 보라. 뒤에 있는 용을 보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다고 그래요.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요. 근데 그 용은 정체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 개념이 딱 잡혔죠? 용이 어떤 존재인가. 그 용은요, 그냥 땅으로 내쫓기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 성경이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다의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을 때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론 그 바다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열국,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용하고 짐승하고는 너무 닮았어요. 용이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고 왕관이 일곱 개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 일곱 개, 뿔 열 개, 왕관 열 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마지막 전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엔 표범, 뭐 사자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제 합쳐가지고 그냥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짐승은 장차 이제 세계 정부의 통치자일 텐데 그에게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통치자의 권세도 그 자리도 그가 주고 그 용의 능력을 가져서 그 장차 그 용의 대행자 짐승 세계 정부 통치자는요 대단한 능력자일 겁니다. 말도 대단히 잘하고요. 대단히 돈도 많고 대단히 잘생겼고 뭐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도록 그렇게 연설을 잘할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그 능력이 대단할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용을 경배하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대해서 보는 눈이 하나님의 대행자와 용의 대행자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대행자, 여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용, 용의 대행자는 누굽니까? 짐승, 제국의 통치자, 언론의 권력, 문화 권력, 이런 사법부 권력, 입법부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음녀, 큰 음녀.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간의 대결이 바로 인류 역사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략과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아 세상이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뒤에서 비판하고 교회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아 이것이 그 언론 그 뒤에 있는 그 정치 그 권력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그 뒤에 있는 음녀의 조종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음녀의 정체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그 권력자 위에 올라앉아서 이 권력자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이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IS와 같은 세력들은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다 음녀가 뒤에서 조정한 것임을 주님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음녀의 활동들이 있는 것 용의 활동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ואיש מלך יאה אדוני פנה אליך והוא ניקה ישא אדוני פנה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